부처님의 슬로건이 뭡니까? 중생제도 아닙니까? 참 법보사에 정말 출가를 잘했고 하동산 스님이라는 대종사에 상자된 것을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놈서라 그래 쳐다보자고 기도나 해라 그런 것 같단 말이야. 선방스님이니까 하루에 한 뭐 15시간, 6시간씩 기도를 했어. 한 마음이 또 다른 세계에 몰입됐을 때는 출가를 할 수가 있고.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허황우의 오빠 장유화상이 창건했다 전하는 김해은하사는 가야 불교의 자취가 곳곳에 서린 도량입니다. 은하사의 회주이신 대성스님은 가야 불교의 복원을 위해서도 많은 애를 쓰셨는데요. 우리 시대의 원력보살 대성스님의 포교와 전법 이야기 오늘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가야 불교사 복원에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도 은하사 역사하고 관련이 깊기 때문이겠죠? 뭐 가약하는 것이 인도 말이지 우리나라 말이 아니거든. 그러면 그 가야라는 말을 쓰면서도 가야라는 의미를 조명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거든. 신라에 폐망된 경상남도, 전라남도까지가 가락국이었거든.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폐망이 되어서 왕손 귀족들 또 상당한 뭐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게 되고, 그래들이 건너가면서 또 뒤에 백제가 막으면서 백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일본에 건너갔거든. 그러면서 가야는 참 뭐 신라의 그러니까 신라 땅으로 병합이 되고 해서 가야의 문화 유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은 고구려 신라 백제보다도 오히려 가락국이 더 발달된 문화권을 가지고 또 법성포 쪽에서 단 뭐 허황후와 장유화상 둘만 온 줄 알거든. 적어도 나라의 왕자 출신이고 공주인데 수십 척의 배가 와서 일부 중국으로 가고 일부 여기 왔을 건데 그네들이 와서 그네들이 살았던 발자취는 생각도 안 하는 거라고. 적어도 몇백 명으로 왔다면 몇백 명이 집단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니까 인도촌이라는 게 있었을 것이고, 그 인도촌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신라의 원칙 선사가 왕자 출신인데 중국에 가서 현장이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와서 중국어로 번역하는데 그때 이제 황제가 밖에가 척추무가 되고 그런 시대라던데 원칙이 현장 이상으로 그 번역하는데 능력이 있었다는 거라. 우리나라에서 인도라는 이름도 모를 건데 어떻게 산스크리트를 번역할 줄 아는 힘이 있었겠느냐. 그건 우리 여기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인도촌이 있었기 때문에 왕자고 또 승려고 그래서 인도촌에 가서 호기심으로 그 산스크리트를 배우지 않았느냐. 그래갖고 배우고 해서 중국에 가서 보니까 그걸 번역을 하니까 아 나도 일주를 하겠다고 참여를 했는데 그 척추무가 너무 감탄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발자취를 더듬더라도 그 시대에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김해 가면 흥부암이 있거든. 근데 왜 일흥자하고 마을부자를 쓰느냐. 12촌장이 서기 42년에 후안검 의무 18년 여기 신호산에 장유화성이 왔는데 나라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서기 42년에 와서 48년에 가락국이 건국됩니다. 그러니까 장유화상을 모시고 저 밑에 초선대라고 있는 거라. 초선대라는 신선을 모셨다는 건데 신선이 아니고 불교가 없으니까 장유화상을 신선으로 해서 모셨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시위촌장이 나라를 세우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하니 그게 제대로 지식을 가진 장유화상이니까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그 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나라가 세워졌다고 보거든. 그 다음에 장유화성이 여기 있다가 열반지로 장유를 와서 그래서 열반을 했다고 보고, 그 열반지에 갔다는 표적이 거기 가면
창원 터널 넘어가면 성주사가 있습니다. 성주사란 신라시대에 이제 무령국사가 지었는데, 무령국사가 지으면서 성주사 일찍이 성인이 머물었던 곳이다. 성주거든. 그러면 그 이야기 안 되잖아. 자기가 성인일 할 수도 없고. 그럼 그게 장유화상이 머물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바로 가야 불교를 남긴 흔적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은하사에도 당시에 그런 전설들을 직면하는 조각상이나 그림들이 좀 많이 남아있나요? 그때는 불교가 서기 42년이니까 불교가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장유화상과 일부 스님 귀족들이 여기서 살았을 거거든. 그래서 다만 아유타국을 상징하기 위해서 산만 자기 주신 신어산이라 하고 밑에 머물었던 것이지, 뭐 집을 어떻게 절처럼 지었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았다고 보는 거라. 불교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은하사에 그 김해 불교 문화를 전승해 나갈 은하사 전통문화 전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 스님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보모사 있을 때 2500년 탐불정책 당했던 불교의 서름들이 지금 전 세계에 불교가 있다는 것은 남방불교, 소승불교고, 그 다음에 구라파에서 남아있는 게 일본 젠이라는 문화인데, 일본 젠은 우리의 선하고는 그리가 먼 거거든. 그래서 불교의 선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오직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라.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월드선, 세계적인 선을 우리가 만들자. 월드선이라는 것은 바로 생사임무자재 하는 극치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가도록 해야 된다. 선의 좌표는 그냥 모든 생각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선이 아니고, 그래서 북방불교에서의 화두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좌표를 줬을 때만에 이것이라도 잡고 있거든. 근데 그걸 놔버리고 나면은 그냥 공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무기공이 되는 것은 선지에 나아갈 수가 없어. 자아완성으로 가는 것이 참선이고 불교지. 자아완성으로 가지 않는다면 불교 믿어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다른 종교는 그냥 믿어서 되는 걸로 하지만 불교는 자아완성, 바로 내가 깨쳐서 생사, 나하고 죽음을 초월하는 경계로 안 가면 금생에 못했으니까 다음 생에 또 그 다음 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제가 다가가도록 나는 생사불위의 도리로 나아가도록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닦을 숫자에서 행할 행자예요.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은하사 회주이신 대성스님은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엄하지만 자비로운 스승 아래서 수행자의 기본을 익히고 이후 10년 동안 전국 선방에서 오직 참선 수행에만 정진한 분입니다. 범어사 주지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상임법사,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경남지역 불교의 활성화에 힘쓰셨죠. 그 선가의 큰 어른이신 전강스님 문화에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범어사에 조실이 없으니까 이제 어른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정강스님 해야에 갔다가 정강스님 모시고 또 보문사 조실로 모시고 보문사도 살고 법보선원도 살고 그랬는데, 그 정강조실님 19살에 깨쳤다 하고 망공스님이 인가를 한 그 유명한 분이니까 이런 분 밑에서 안 깨치면 언제 깨치겠노 하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한 2시간 잠자고 용맹정진 하는데, 여름에 이제 더우니까 바깥에서 이제 도량에 왔다 갔다 하다가 바위에 걸터 앉아 있다가 또 걷다가 이러는데, 그 정강교수님은 한 시간 정도 주무시면 잠 다 주무시는 거라. 그래갖고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보면 옆방에 우리가 선원인데, 선원이 다 자거든. 그럼 바깥에 이제 문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와갖고 이렇게 내가 앉아있거든. 야, 너 뭐 하냐? 뭐, 공부한다고 합니다. 잘 뛰야? 전라도 분이거든. 잘 안 되는데요. 뭘 한대야? 이 먹고 합니다. 휘어봐. 전라도 쓴 말로 그대로. 이 먹고 휘어봐. 휘어봐. 근데 그 사투리가 어떻게 그렇게 참 달콤한지. 공부가 안 돼갖고 뭐,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것도 뭐,
도통을 다 했지. 그럼 안 돼갖고 이래 하는데, 쉬어봐 하는 말 한마디에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구나. 그래갖고는 밤샘을 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사흘들이가 나와서 그러는 거야. 공부가 잘 뛰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참 그때 정광스님 회상에서 정말 참 공부한다고 정말 생사를 걸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 열심히 했는데 그 은혜는 평생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정광스님이 19살 때 깨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천하의 선지식들이 다 깨쳤다고 인가를 했는데 망공스님한테 가니까 아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니까, 19살이니까 천하의 선지식들이 다 옳다 하는데 왜 당신만 아니라 하느냐고 화가 나서 이제 나왔어. 나하고 그저 전라도 분이니까 전라도 고향 땅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제 자기 딸을 깨쳤다고 이제 폼 잡으러 고향 땅에 한번 가본다고 내려왔는데, 겨울 왜 망공 스님이 아니라고 그럴까 하고 이제 머리에서 그것만 생각하고 하다가 다리를 이제 그 겨울가를 펄떡 걷는데, 아! 아니었구나.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라. 그리고 정광스님 참 일대사가 훌륭한 도인 그런 거리를 한 분이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은사이신 동산스님이 입적하시고 귀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또 한 분의 스승 전강스님. 예나 지금이나 어른 스님들은 어쩜 그렇게 엄하면서도 한편으론 속정이 깊으셨을까요? 제자인 대성 스님도 말씀을 나눌수록 참 따뜻한 분이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님께 평생을 지켜온 출가 수행자의 정신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그동안 스님께서 기도와 수행 그리고 전법을 해오시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영과 육의 이혼 합일이 내라는 거니까 분명히 자기를 알도록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그런데 대개가 자기의 영을 자기가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신이 없다 이러거든. 자기 영이 자기 육체를 완벽하게 장악해서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이 무, 그래서 비워라 전부 다. 아니면 공, 비워라. 그래서 비워라는 것은 어떤 욕심도 가지지 아니하면은 자기 영육이 이원이 합일돼서 하나로 완벽한 내가 되는 거라. 그것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아 완성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라. 근데 그래 못하고 그냥 대충대충 하다 보면은 영은 영대로 놀고 육체는 육체대로 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냥 육체가 아프다든지 오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나 발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아, 그동안에 뭐 해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욕심이 많다고 그러거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것이. 그런데 여기서 근래 와서 보니 내가 한 50년 글을 썼는데 북글을. 그런데 많은 스님들이 참 북글을 그렸어도 그런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반야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데 반야신경 초서를 남긴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육체 중에 해행초, 행서, 뭐 해서 초서에 초서가 최고의 하이라이트인데 초서의 교본을 하나 남기자는 게 이제 내 마지막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사자성어가 뭔지 곰곰이 보니까 만년의 위대한 우리 동이족이 생활했던 생활 문화 속에 삭턴 단어가 고사성어라.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사이가 좋은 거는 사이가 좋은 말로 단어를 만들었고, 사이가 나쁜 건 사이가 나쁜 대로 단어를 만들었고, 그래서 편안하게 좋은 일이 자꾸 오면 호사담으라. 좋은 일이 많을 때는 마가 생긴다.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거거든. 너무 지금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 많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아라.
언제 어느 때 마가 생길지 모른다 이거든. 그래서 이런 수많은 고사성을 읽은 책을 내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라. 그리고 또 우리 후학들에게 한문의 그런 단어들을 너무 모르니까 옛날 생활 문화들을 또 너무 모르고 그러니까 뭐 영어는 알아도 우리 민족이 그러던 고사성에 대한 사상들을 모르니까 참 답답한 거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1, 2, 3권 아니면 상중화로 해서 고사성어 사전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것. 그 다음 또 불교 것이 거의 안 들어있는데 불교 것도 좀 첨가해서 가장 완벽한 고사성어 사전을 만들어야 됐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내년부터는 이제 초서 교본이 될 수 있는 한 지금 한 500장 정도 교본을 써놨는데 한 1000장 정도 써갖고 발췌해서 그렇게 수학들에게 남기고 싶은 게 내 마지막 뭐 여망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건 지 문제고 남기고 싶은 건 그렇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스님 다음 생에도 출가자의 길을 걷고 싶으신가요? 근데 이런 질문은 참 뭐 우문이라 그러는데 수행을 제대로 했던 사람이 다음 생에 네 뭐 될래 한다면은 그 우문이라 어리석은 질문이거든. 왜냐? 금생에 깨치지 못하니까 다음 생도 깨쳐야 될 건데 다른 이야기 할 게 뭐 있겠어?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은 그거는 다른 말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세세생생으로 깨칠 때까지 출가하지 않으면은 깨치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스님 긴 시간 오늘 얘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수고들 많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젊은 시절 다 쓰러져 가던 은하사로 와서 목숨 걸고 기도하며 불사에 매진하셨던 대성스님. 모든 것을 비우고 기도하면 마침내 자아 완성의 길로 가게 된다는 스님의 확신에 찬 말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가야 불교의 성지 은하사, 자주 찾고 싶은 부처님 도량입니다.